과하게 활동량을 늘릴 때가 있어요. 뭔가 나의 의지를 다지고 정신을 난 부시겠다, 안 빠지면 난 12시간이라도 운동하겠다, 이런 마음으로요. 오늘은 살짝 안쪽으로 모아서 해볼 거고요. 다리 안쪽으로 모으면서. 나 왕복하면 1500칼로리 타겠는데?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루에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회 준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넘어서 살을 빼고 있는데요. 2kg 이상 빠지고 나면은 일주일에 1kg 빼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일주일에 1kg를 빼려면 여러분 7,700칼로리를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1,100칼로리를 태워야 되거든요. 그럼 거의 운동으로 따지면 3, 4시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날은 제가 하루에 과하게 활동량을 늘릴 때가 있어요. 뭔가 나의 의지를 다지고 정신을 난 부시겠다, 안 빠지면 난 12시간이라도 운동하겠다, 이런 마음으로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1일 급진 급바인 셈이죠. 오늘은 지금 토요일인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공복에 웨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부스터를 한잔 먹고 웨이트를 할 거고요. 디비랑 사이드 어깨를 먼저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V스쿼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V스쿼트를 굿모닝으로 상체 열어주실 거고요. 오늘은 살짝 안쪽으로 모아서 해볼 거고요. 다리 안쪽으로 모으면서 캐틀벨 스윙입니다. 칼로리 태우는데 최고라고 알려진 캐틀벨 스윙. 얘는 몇 킬로냐면 20kg. 으아! 간다! 이게 끝나면 저는 등산을 갑니다. 그래서 자제해야 돼요. 청계산 가거든요. 미끄러질 수 있어, 힘 풀려서. 간다. 준비되나? 네! 와이드 스쿼트랑 크로스 런지를 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로 가슴 열어주고 무릎 안으로 모이지 않게 위로 올라가면서 오랜만. 등산, 약간 등산 친구 같은 느낌이다. 맞아. 에린이랑 이제 2차 운동으로 등산하러 왔습니다. 어딘가요? 저희는 오늘 청계산에 왔어요. 20분 올라갔는데 심박수 180. 칼로리 180 탄 거야? 아, 역시 등산이 깡패네. 간식이 필수인데요? 뭐 갖고 왔는지 궁금하죠? 물. 물. 밑에서 산 거. 짜잔! 이거 두 개여서 킷킷! 한 개씩. 내가 언니 다이어트 한다 그래서 오. 내가 산지 쉐이크랑 센스리 너무 또 저칼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 배지밀! 오! 센스 있어요. 저는 일단 액상 아이스티 0칼로리예요. 비타민, 무설탕, 사탕 계속 나오는데? 프로틴볼. 아, 그거 넣은 거구나. 힙밴드가 있어. 힙밴드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가방에. 짜잔! 세라밴드, 여분의 카르니틴, 그리고 핸드크림. 올라가서 올라야 돼. 이상입니다. 아직 절반도 안 왔대요. 나는 청계산이 이렇게 무서운 데인지 몰랐어. 300칼로리. 와. 와. 와, 깡패다. 점점 거칠어지는 숨소리. 아, 왕복하면 1500칼로리 타겠는데? 그래도 날씨는 엄청 좋아. 롯데타워예요. 너무 쪼끄가 난가? 진짜 진짜 높다. 총 몇 칼로리 탔나요? 2시간 12분 만에 1088.
이렇게 왔습니다. 와, 대단해. 미쳤다. 내려가서 배고파. 배고파. 쉐이크 먹고 있어. 전 아직 공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만났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있는 경험. 등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야. 몇 명씩 늘어나고 있어. 뱃살 빼는 방법을 열심히 따라하고 계신데요. 진짜 빠질 건데. 등산을 마치고 이제 다시 사무실에 왔습니다. 이제 헬스를 하러 갈 거예요. 헬스를 하러 가기 전에 살짝 씻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요. 여러분, 저 복근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쵸? 많이 빠졌죠? 3kg 빠졌습니다, 오늘까지. 오늘은 제가 반코르 바디워시를 사용해 볼 거고요. 여성분들 중에서 등드름이나 여드름 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AHA, BHA, PHA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BHA 성분 같은 경우에는 살리실릭 애시드라고 해서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각질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슈퍼 건조한데 코코넛에서 유래된 성분이 들어있어서 각질 관리에 도움이 되고 산뜻한 사용감이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티트리 잎 오일 그리고 병풍 추출물까지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 진짜 저처럼 예민한 피부를 위한 딱 바디워시입니다. 제가 진짜 예민해서 약국 화장품 아니면 거의 못 쓰거든요. 거의 무향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걸 써야지 좁쌀 여드름 같은 게 안 나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진짜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씻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약간 이런 묽은 제형이에요. 냄새가 캐트리 냄새 나요. 저는 등산 마치고 나서 씻을 때 여기 종아리 전경골고 있는 데를 꼭 풀어주거든요, 씻으면서. 여러분들도 종아리 아픈 거 씻으면 씻으면서 종아리도 한번 문질러주시고 종아리 바깥쪽 알이 놓치는 분들은 이렇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 이쪽에 뼈가 하나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 아래로 주물러주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되게 상큼한 냄새가 나서 좋고 이거 쓰고 나서 피부 등드름 같은 게 많이 없어졌고 운동하고 나서 진짜 상쾌해요. 2차 운동은 옆엉덩이 운동을 해볼 거고요. 아침에는 중량을 재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 옆쪽에 있는 중둔근을 채워줄 수 있는 운동을 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또 등산으로도 좀 피로가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밴드 운동을 해볼 거고요. 구독자분들도 밴드가 있으시면 한번 사서 같이 따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이제 리얼타임 영상이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따라할 수 있게 설명하면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누워서 혹은 헬스장에서도 그대로 따라하셔도 되거든요. 해보시면은 딱 진짜 일주일만 아니면 한 번만 해봐도 옆쪽 엉덩이 자극이 확 느껴지실 겁니다. 얘는 진짜 진짜 시간을 내서 따로 해줘야 돼요. 자, 먼저 밴드를 껴주시고요. 누워주실 거예요. 옆으로 누워주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상체를 받쳐주시고 코어에 힘을 주고 허리 살짝 떨어진 상태 유지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바깥으로 벌려내면서 조여줄 거예요. 이 위쪽에 있는 엉덩이에도 자극이 오시면 동작 잘 하고 있으신 거고요. 요거 저희 20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상태에서 바로 네 발 기기 자세 만들어 주실 거고요. 여기에서 등 어깨에 밀어낸 상태 유지해 주시고 방금 전에 이쪽 엉덩이를 했으니까 이쪽 엉덩이를 바깥으로 밀어 볼 거예요. 2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엉덩이가 아픈 느낌이 든다면 제대로 하고 있으신 겁니다. 반대쪽도 해볼게요. 옆으로 누워주시고 뒤꿈치 붙여주시고 그대로 둘, 셋, 이 발끝을 네, 데칼꼬마니처럼 열어주셔야 돼요. 데칼꼬마니처럼 일곱, 여덟, 아홉, 열. 복부 힘 잘 잡아주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피곤하네요. 하지만 할 수 있다! 2세트 바로 가보겠습니다. 얘는 여러분 휴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왜냐? 한쪽을 할 때 반대쪽이 쉬었기 때문이죠. 갑니다. 시작. 하나, 열어낼 때는 몸통이 뒤로 젖혀지지 않게 유의해주세요. 몸이 이렇게 젖혀지지 않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쪽을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낼 겁니다. 벌써 아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가보겠습니다. 엉덩이 힘 주고 등 들어놓고 가슴 열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어에 힘주고 복부가 이렇게 떨어지시면 안 돼요. 복부 떨어지지 않게 엉덩이 들어서 잘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바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았을 때
요 옆쪽을 채워줄 수 있는 엉덩이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 덩키킥 해볼 겁니다. 네 발 기기 자세로 기대해 주신 상태에서 복부 마찬가지로 힘주고 그대로 위로 차올릴 거예요. 이렇게 20번 진행해 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췄으면 어떻게 해주실 거냐면은 인앤아웃을 10번 해주실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내서 그대로 대각선으로 뻗었다가 다시 가져오고 대각선으로 뻗었다가 둘. 이때 골반은 최대한 고정하려고 애써주시고 무릎은 떨어져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아파. 갑니다. 안 됐죠? 준비 시작.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엉덩이가 아파요. 여섯 화이팅. 일곱 여덟 골반 최대한 고정하시고 아홉 열. 나 하실 때에는 여러분 골반을 고정한 상태에서 허리가 아래로 떨어지거나 지나치게 말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린 상태로 덩키킥을 하시면 굉장히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실 수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인앤아웃 동작을 하실 때는 골반 고정한 상태에서 옆으로 그대로 드러내고 얘를 그대로 뒤로 뻗으면서 여기를 늘려준다고, 여기를 쭉 늘려준다고 생각해주시고, 이때 여기가 고정이 안 되고 같이 따라가면 근육이 안 늘어나니까 골반은 고정하고 다리만 멀리 뻗어내는 느낌으로 한 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팎으로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팎으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지금 하는 운동은 진짜 거의 앞벅지에 자극이 없고 옆엉덩이랑 엉덩이에 전체적으로 힘이 확확 들어가실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운동은요, 브릿지의 어브덕션을 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밴드 차고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볼게요. 바닥에 눕고 밴드는 무릎 바로 위로 내려주시고 손을 양옆에 둔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위로 들어주실 거예요. 이때 복부랑 앞쪽이 다 펴질 수 있게끔 힘을 주셔야 되고 꼬리뼈를 살짝 아래로 말아넣으면 엉덩이에 한 번 더 수축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동작이 수행됐다면 허리가 굉장히 얇아진 상태가 돼야 되고 갈비뼈가 후 닫혀있는 상태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는 옆엉덩이를 타겟한다고 했기 때문에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려올 거예요. 이때 옆으로 벌릴 때 엉덩이가 하나, 둘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보면은 옆으로 벌리는데 하나, 둘 이렇게 떨어지면은 옆엉덩이 자극이 하나도 안 오고 앞벅지에만 자극이 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들어놓은 상태 유지하면서 여기로 하나, 많이 안 벌어져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고 내려오실 겁니다. 자, 이거 15번 가볼게요. 준비 시작. 들고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옵니다. 닫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다섯 번째 닿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한 번만 더 하고 바닥에 닿았다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닿았다가 3, 2, 1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다시 올라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다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마지막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3, 2, 1, 막 세트 갑니다.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배에 힘.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두 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마지막,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엉덩이 아프시죠? 이 상태에서 쉬시면 안 되고 밴드를 빼내시고 저희 옆으로 다리 들어주는 사이드 레그 레이즈 해볼 거고요. 이번에는 다리를 다
펴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아랫다리는 살짝 구부려주시고 위에 다리는 펴두신 상태에서 발끝 당겨주시고 그대로 위로 들어올려서 여엉덩이에 수축감을 주실 겁니다. 한쪽당 20번 해볼 거고요. 종아리가 좀 바깥쪽이 아프신 분들은 서서 하시면 훨씬 자극이 덜할 거예요. 시작!
There's only one of you, only one of me. There's a million of those who won't let us be. But they're not gonna, not gonna see me bleed. Cause baby, I go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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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ve been beaten to the ground, dragged across the dirt. I've been scared to live cause some people never learn. But they're not gonna, not gonna watch me burn. Cause baby, I go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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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t's a new beginning and a better life. It's the dancing underneath the disco lights. They can try but they can never take me down. Ooh, cause I'm not afraid, I'm not afraid, I'm not afraid to love, not afraid to love you. I'm not afraid, I'm not afraid, I'm not afraid to love, not afraid to love you.이렇게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이 운동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평상시에 이렇게까지 운동하진 않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아무래도 보통에서 마름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대회 준비를 하는 걸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약간 주말 여유로울 때는 이렇게 굉장히 과도하게 운동을 좀 하는 경우가 있고,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하시지는 말고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누워서 할 수 있는 이런 힙 운동부터 진행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에 나왔던 방코르 바디워시 히트리 향도 나고 이 여드름을 개선하는데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시고 등드름이나 이런 피부 트러블 없앨 수 있는 바디워시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방코르 바디워시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